윤 회장에게 복수하고 한중그룹을 손에 넣겠다. 그게 회장님의 계획이란 말입니까? 아버지가 억울하게 뺏긴 회사를 우리 형제 손으로 되찾는다. 그게 핵심이야. 무모한 계획입니다. 상대가 너무 강해요. 뒷골목에서 약 배달하던 똘마니 시절에도 서울역 우두머리는 무모한 목표였어. 이건 주먹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. 한중그룹이에요. 윤일중 회장이라고요. 한중도 안 되는 오너 일가가 수천 수만을 지배하는 게 그게 재벌 구조야. 핵심만 파고들면 주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. 그 임무는 강세훈 실장이 맡았고요. 이제 한 방에 찌르는 일만 남았다. 아주 제대로 미쳤어요. 태호, 네가 선택해. 이 미친놈하고 끝까지 갈래? 아니면 여기서 빠질래? 제가 빠지면 절 제거하시겠죠? 네 충성심은 내가 아니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지만 혹시 모르지? 샤워를 하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너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. 응? 대호야,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거 내 손에 쥐고 있다. 너 여기서 그만두면 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. 서울역에 굴러 떨어졌을 때 그 더러운 밑바닥으로. 응? 그럼 류 씨처럼 서울역의 흔한 낙오자가 되겠지. 대답해봐. 너 그 무리로 돌아가고 싶니? JTBC